8번 가보겠습니다. Number 8. Courtesy is disappearing these days, wouldn't you say? A. Etiquette isn't as prevalent as you claim. B. The world could do with more manners. C. It's better since we have to get along. D. I'd say being courteous makes up for it. Number 8. Courtesy is disappearing these days. 자, courtesy, courtesy, courtesy. Courtesy is courtesy. Courtesy가 뭡니까? Courtesy. 이거는 그 네, 예의라고 하는 거. courtesy라는 예의라는 뜻이에요. So courtesy, courtesy, courtesy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들려가지고 그냥 이거 빼고 할까요? 이거 읽어보세요. 액센트 여기다 놓고 courtesy, courtesy 이렇게 나오죠? 들어보실까요? Number 8. Courtesy is 비슷한가요? 아 어떻게 T가 그 8가지의 발음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8가지의 발음 중에서 T가 T로 발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단어에 앞에 나올 경우에도 뭐 슈로 발음되거나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T 사운드가 의외로 거의 안 나와요. 뭐 나클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문장 그 단어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나올 때는 거의 안 들립니다. 그래서 L 사운드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 자체는 더 재밌는 게 앞에 이미 R 가지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courtesy, courtes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들으실 때. Number 8. Courtesy is dip. 됐어요? 그래서 courtesy, courtesy, courtesy 이렇게 암기하는데 지금 리스닝에서는 courtesy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단어를 그 소리로 암기하셔야 돼요. courtesy로 암기하셔야 돼요. 뭐가요? courtesy? 이게 뜻이 뭐죠? courtesy? 네. 얘는 예의, 예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courtesy, courtesy. 요거. 그러니까 예절이, 예의 범절이. Number 8. Courtesy is disappearing these days. 요즘 뭐가 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그쵸? Wouldn't you say? Wouldn't say? 그렇지 않니? 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A. Etiquette isn't as prevalent as you claim. Etiquette isn't as prevalent. Prevalent은 또 뭡니까? 이거는 또 암기하셔야 될 그런 단어라서 굳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prevalent. 만연한 이런 뜻이에요. 만연한. 그러니까 그 에티켓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에티켓이 많이 퍼져 있지는 않죠. 플로우 자연스럽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Mm-hmm. 자, 다음에 아니다 생각을 잘못했네.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에티켓이 그 커리시가 사라지고 있다. 에티켓이 뭐한다고 했죠? Isn't as prevalent니까 그렇게 만연하지 않다는 거는 이건 좀 있다는 거니 이건 다 많이네. 그렇죠? 오케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라고 초이스였네. B. The world could do with more manners. The world could do with more manners. 사람들이 어떻게? Could do with. 자, 이것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Could do it'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could do it' 세상이 뭐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매너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정답 되었는데요. 예의범절이 없어. 아, 세상에 좀 더 예절을 좀 갖춰야죠. 나쁘지 않습니다. C. It's better since we have to get along. It's better. 더 낫네요. Since we have to get along. Get along이 뭔데요? 어울리다, 지내다, 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t's better. 더 낫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의가 사라졌어. 더 낫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인가? 그걸 봅니다. 자, 그러면 D는? D. I'd say being courteous makes up for it. I'd say being courteous. 자, courteous가 뭐예요? 아까 적었던 거랑 거의 마찬가지 그런 패턴을 나오고 있는 건데 courteous가 아까 어디? courtesy. 이거 같은 단어죠. 이것만 다르고. 그래서 이제 courteous는 뭐다? 예의 바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I'd say being courteous makes up for it. 아, 그러니까 being courteous. 그러니까 좀 예의 바른 게 이게 makes up for it. 뭐가 된다? 만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챙겨야겠죠. make up for. 보상하다, 벌충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답은 B가 되겠어요. 되셨나요? 클리어? 오케이.